1인 미디어 기획학의 교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청년 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관악 청년 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하나씩은 운영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과연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지 전문 강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꿈의 실현 대표이신 백기락 강사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보시는 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꿈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꿈의 실현 대표 백기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1인 미디어 기획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1인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뭐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블로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1인 미디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좀 강의로 한번 정리해서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1인 미디어 기획하고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강의를 달려고 하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지네요. 하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1인 미디어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면 이 강의의 목표는 달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1인 미디어가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인 미디어가 뭔가요? 사실 1인 미디어는 1인이라는 포커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뒤에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1인이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1인 미디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상에 정말 1인 미디어 굉장히 많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버 찾아보면 수천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갖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1인 미디어가 되는 걸까요?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직업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은 안 하시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취미로 하다가 커지는 건 힘들고요. 어느 정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뭐죠? 여러 가지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전달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목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인플루언서도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메가 인플루언서 존재합니다. 뭐 중국의 광군제 같은 행사들을 보면 한 번에 매출을 몇백억씩 내는 그런 인플루언서도 이미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들이라든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미 메가 인플루언서에 들어가 하죠. 우리나라 뭐 BTS도 이미 메가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팬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팬들이 움직임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활동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플루언서들의 목표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활동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는 경우와 갖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활동의 어떤 뭐 강도라든가 집중력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찾다 보면 취미로 활동을 하다가 메가 인플루언서 되는 경우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인플루언서 세계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만 전문적인 1인 미디어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회활동가라면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게 하는 게 뭐 메인의 활동이겠지만,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비즈니스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최근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매출이나 집중력 등은 웬만한 이벤트를 능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비를 구축하고 학습을 하고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비용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물론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수익 모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좀 더 좋은 장비, 좋은 팀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의 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기업이라든가 수많은 조직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인플루언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1인 미디어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1인 미디어 여러 활동들을 좀 전문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이런 기업들의 앵콜, 그다음 기업들의 러브콜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활동에 뭐 선의를 가지고 잘 운영만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수많은 팔로워들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성향, 영향력을 전파해서 비즈니스도 성화시키고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제 소통이나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노래를 한다, 연기를 한다, 영화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전파는 되는데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할 때 대부분 사람은 듣지. 저도 멜론이라든가 바이브를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가수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어 채널, 특히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는 할 때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사에 마치 1대1의 관계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미디어들을 생성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드백이 기업들 역시도 원했던 겁니다. 제품의 어떤 문제점들, 마케팅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좀 더 수익을 높이고 싶었는데 이러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물건을 쓰시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그 제조사에 판매사에 연락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면 거의 하지 않았겠죠.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다면 소셜미디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제품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내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들이 보면은 이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고 수집하는 것들을 열을 올리는 이유도 그만큼 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피드백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매스미디어의 일방향 소통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신다면 인플루언서는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들이는 매스미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인플루언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고 어쩌면 인플루언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들 덕분에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피드백들을 통해서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활동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하시고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력을 신뢰하신다면 앞으로 많은 조직이 라든가 많은 목적이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뭐 저도 페이스북이라든가 네이버에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운영을 해보면 채널 특성마다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올리는 글이나 사진, 영상이 이 채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채널에 대한 특성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 대한 키워드 알고리즘 하더라도 거의 1년 단위, 2년 단위마다 변하는 주기들이 있는데 네이버 안에도 수많은 전문팀들이 존재를 해서 키워드 마케팅의 분류라든가 검색하는 알고리즘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어떻게 바꿨다 큰 틀에서 제목은 얘기하지만 그 속에 세밀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반응을 보면서 추적을 하고 반응도에 따라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는 글보다는 영상에 강하다는 점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은요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폭넓게 커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유튜브와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 점에서 뭐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소셜미디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그냥 커리어 사이트 아닌가요? 생각하시겠지만 무료 사용자가 4억 명이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MS 같은 회사들이 왜 이런 회사를 인수할까요?
기술 기업들, 제품 기업들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좀 더 폭넓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수많은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는 이런 링크드인이 더 나을 때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결국 핵심이 뭘까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또 글이냐, 사진이냐, 영상이냐에 따라서 더 유리한 채널이 존재하고 더 불리한 채널이 존재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채널을 확대하다 보면 글과 사진과 영상을 다 쓰는 날이 오겠지만 이 수많은 채널 중에서 처음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좀 더 빨리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채널들을 선정하신다면 초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유지하는 기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의 활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빨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먼저 선정해서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의 활동들에 대한 피드백도 빨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후반부에 또 얘기하겠지만 전문적으로 MCN이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컨텐츠에 대한 능력들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다면 1인 미디어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적인 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양한 장비 활용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앞에 어떤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1인이라는 그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첫 단추를 끼기에는 좀 안 맞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나 혼자 찍어보고 나 혼자 올려야 되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쇼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화질이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조명이 잘 안 받쳐지죠. 생각보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강의하는 거랑 사람과 대화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카메라 선호도 있는데요. 사람 한 명도 없는 텅 빈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말을 해야 될 가능성도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가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잡아주는 채널에서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훈련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확장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겠죠. 또 기왕이면 소비자들은 좋은 화질로 좋은 음질로 영상과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카메라, 좋은 마이크가 필요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런 장비들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과는 전문성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라든가 장비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오디오 같은 경우는 믹서라고 표현을 하죠. 다양한 소리를 함께 섞는다는 의미에서 믹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상은 스위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위처의 특징은 뭐죠? 합치는 게 아니라 채널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상은 합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오디오는 초반에 믹싱을 잘하면 뒤에 후보중을 좀 덜하더라도 소리를 잘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치들이나 특성들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캠코더로 찍을지 예를 들면 DSLR 카메라로 찍을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찍어보면 같은 가격이라면 캠코더로 찍는 것보다는 이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DSLR 카메라는요 동영상을 오래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영화 현장에 가보면 DSLR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대부분의 영화는요 한 번 샷 자체가 30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짧은 샷들을 모아서 쓰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30분 이상 찍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주로 캠코더 위주로 많이 찍지만 영화처럼 짧은 샷을 많이 붙이는 경우라면 뭐 카메라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특성들을 안다면 최초에 우리가 장비를 다 갖고 고를 수 있으면 좋지만 최초에 하나의 장비를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채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진을 찍으신다면 당연히 뭐 캠코더 같은 걸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카메라로 찍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장비 선택을 할 때 이런 어떤 여러 특성들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의 1인 미디어 채널들을 잘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찍었으면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각종 이미지를 넣거나 해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미지를 넣는 과정에서 사진을 넣는 과정에서 다양한 툴들을 좀 다루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아신다면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를 넣고 보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SNS 채널 운영하다 보면 카드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또 만나시게 되죠.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다행히 또 가격도 없어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 서비스를 좀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을 때와 이런 카드 뉴스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미지 다루는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툴들을 조금 다룰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운영하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툴들을 좀 배워두시면 좋은데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뭐 포토샵 정도는 사진을 워낙 많이 찍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포토샵을 좀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자를 넣거나 도형을 넣는 측면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을 좀 다루시면 좋은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툴이 좋아져서 미리 캔버스에 그냥 사진을 넣어서 카드 뉴스 만드는 것들이 더 쉬워져서 간편하게 뭐 카드 뉴스 같은 거 올리실 때에는 이런 사진 편집 도구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문제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만 잘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파워포인트 성능도 많이 좋아져서 사진과 글자 넣는 거 굉장히 그 안에서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맞는 툴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 점 이런 2D 이미지라든가 2D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편집하는 것들도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영상의 시대로 들어왔죠. 다양한 영상을 찍었으니까 영상 편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상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후보정을 해서 예를 들면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상 세계와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세계죠. 자,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찍는 과정만 본다면요. 이 실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 실시간 제가 저도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실시간 방송은요. 사고한다는 게 가장 제일 좋아요. 왜냐면 편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내보낼 때 잘 내보내는 게 정말 생방송의 묘미라면 영상의 후보정이 많이 존재한다면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 편집을 통해서 나중에 최상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유튜브 같은 거라든가 페이스북의 실시간 채널보다는 분명히 후보정된 영상이 많다는 점에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 나가는데 자막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면 대부분 후보정을 거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인 줄 알았는데요. 아마 영상을 올려놓고 라이브 방송처럼 방송한 다음에 바로 뭐 댓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여기는 거지 실시간에서 자막을 넣고 이미지 편집을 하는 것들은 정말 매우 힘들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사진이나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1인 미디어 기획하시는 분들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후보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측면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후보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찍을 때 잘 찍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 중에 편집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툴에 대해서 교육을 열의를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운영을 하는 입장이 제 입장에서는 편집 기술을 배우시거나 운영 기술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저는 찍을 때 잘 찍는 게 후보정 적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찍는 시간이 1이라면 후보정은 심한 경우에 3에서 30배 이상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짧은 3분짜리 영상을 만들 때 후보정 시간이 3시간쯤 들어가요. 여기에 뭐 사진을 편집하고 오디오 편집하고 자막 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3분 위에서 3시간 쓰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찍을 때 잘 찍는 게 나중에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손을 좀 적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장비 좀 잘 구비하셔서 찍을 때 잘 찍으시는 게 나중에 손이 좀 덜 간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후보정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촬영할 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주변 인프라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컨셉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채널에 대한 이제 이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홍보도 좀 하셔야죠. 자, 저는 영상 올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뭐 핫 이슈 같은 걸 올렸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더니 여러분 채널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지만 한순간 몰린 영상을 가지고 계속 채널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여러분이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전문적으로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광고를 좀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광고비까지 쓰면서 하기 좀 버거운데요. 그렇다면 사전에 기획을 잘 하시면 되죠.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이 좋아하는 것, 유튜브가 좋아하는 것, 인스타그램이 좋아하는 것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불러서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렸는데도 방문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여행이라든가 장소를 홍보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채널입니다. 오히려 블로그가 나아요.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특정 채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패션 하시는 분들은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정석이에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 옷을 입은 걸 올리고 바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하나만 잘해도 매출 수십억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면 영상을 통하거나 음식을 홍보할 때는 거기에 맞는 채널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사진 위주나 영상 위주로 해보시면 확실히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광고 홍보를 한다면 좀 더 나의 어떤 채널들을 좀 더 빨리 명확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능력도 가셔야 되는데 아 정말 저 찍는 것도 힘든데 이런 홍보까지 어떻게 하죠? 1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비용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처음에 전반적으로 다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시다 보면 내가 꼭 해야 되는 분야와 외부에 맡겼을 때 더 잘하는 분야가 생겨납니다. 그런 경우에 생겨나면 내가 이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이제 외주를 주면서 좀 채널을 전문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좀 더 내 능력이 뛰어나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분의 홍보를 도와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채널을 확장해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각 채널마다 특성들이 틀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새로운 채널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끝났다면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 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항상 사전에 계획하면 좋잖아요. 그 점에서 사업 계획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아, 저 사업할 거 아닌데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전문적인 목적을 갖고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쓰는 모든 계획서는 사업 계획서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사업은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뭐죠? 비싼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의 시간에 써서 내 일생에 바빠지는 모든 것들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시든 안 버시든 심지어 가정주부도 사업계획서 쓸 수 있어요. 가계부를 쓰고 가정에 대한 여러 활동을 쓰는 그거 사업계획서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바쁜 일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건데 왜 사업계획서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시간 플랜이 들어가고 자금 플랜이 들어가고 나의 활동계획이 들어가면 다 사업계획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가 필요할까요? 바로 중장기적인 나의 활동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시간적인 어떤 플랜들과 투자를 좀 전략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죠. 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5천만 원 들어가야만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1천만 원 가지고 하겠대요. 그럼 이 사업은 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거죠. 절약을 해서 5천만 원을 한 4,500, 4천 정도까지는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레스토랑을 막 카페를 만드는데 5천만 원짜리 카페가 필요한데요. 1천만 원 드리면 아마 인테리어 하다가 중단하셔야 돼요. 이런 점에서 적정한 선을 도달하지 못하는 자본 계획이 있다면 그 플랜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하고 싶다면 재정 확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부족한 거, 또 잘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리스크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 꼭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요, 여러분 사업계획서 치시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혼자 쓰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보시고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플랜을 거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를 쓰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공부하십시오. 저작권법에 뭐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하겠냐 하시겠지만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실 때는요, 저작권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돈 버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폰트 문제, 사진의 어떤 출처 문제, 그 다음에 영상의 출처 문제, 이것을 그냥 쓸지 편집을 할지도 모든 권한들이 여러의 목적과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비영리인데요. 비영리고 그냥 다 출처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허락하는 저작권에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자신의 허락 없이 쓰는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다 갑자기 채널이 중단당하는 경우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폰트 문제를 지적받아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형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어느 정도 지켜주셨는 점에서 꼭 공부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권하는 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쓰실 때 폰트 돈 주고 쓰시고요. 사진도 돈 주고 쓰시는 게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에서 요즘 구독 서비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라든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구독 서비스를 쓰셔서 저작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운영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블로거 이런 분들은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잘 키운 블로거를 전부 폐쇄당하거나 책까지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심지어 비용을 물어줘야 되거나 형소소송 당하는 경우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잘 키운 어떤 미디어를 폐기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니까 저작권법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MCN과의 연계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 MCN 부분은 이제 내가 컨텐츠에 대한 자신은 있는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 하기 좀 힘든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까지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1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방송국의 현장에 나와서 스태프들 보면요, 제가 보니까 거의 30명에서 50명쯤 움직입니다. 저도 강사로도 활동을 하지만 촬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촬영할 때 조명 세팅하는 거, 촬영 세팅하는 거, 마이크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촬영물에 대해서 편집하고, 그 다음에 뭐 노이즈 제거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일주일에 컨텐츠 한 두 개만 올리기 위해서 한 3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좋은 컨텐츠 두 개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써야 돼요. 아, 나는 컨텐츠를 매일 올리고 싶은데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람을 쓰거나 외주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샌드박스 네트워크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아이들 때문에 알았어요. 도띠 잠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루는 제가 박람회에 갔는데 저 멀리서 도띠라는 사람이 뭐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몇백 명이 그 앞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처에 가서 그냥 멀리서 줌으로 얼굴 한번 찍었는데 아 저보다 키도 좀 작으시던데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MCN의 위력이죠. 그 채널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조회수라든가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를요. 저희가 정말 1년, 2년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로 시작을 하는 거죠. 대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연예 기획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정말 잘한다면 내가 노래하는 과정에서 의상이라든가 활동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매니저를 두고 전문적인 기획사에 들어가듯이 정말 컨텐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이런 MCN 기획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컨텐츠에 집중해 보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JYP나 그다음에 SM 같은 기획사의 특성이 있듯이 수많은 멀티 채널들의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전문화시키신다면 컨텐츠에 집중하면서 초반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1인 미디어인데요. 저 이 사람 담고 싶어요. 딜을 잘 조사해 보시면 대부분 기획사를 끼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뭐 조회수가 10만에 넘어간다거나 구독자가 몇만 명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1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뒤에 전문 기획사와 함께 본인의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에이터이고 컨텐츠에 자신이 있다면 저는 이런 MCN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인 아닌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1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1인 기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정의한 게 뭐냐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전문화시키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건 다 1인 기업이에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는 우리가 1인으로 만들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방송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매일 찍지 않고 일주일에 한 편만 찍는다면 서툴지만 제가 기획부터 편집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1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나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특히 컨텐츠의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전문 기획사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기획서를 써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MCN 기획사들의 역량이라든가 기획 능력은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인정할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나 능력들에 자신감이 있다면 이런 MCN을 활용하시는 것도 결코 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팀을 구축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팀으로 시작하면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촬영 각도를 보면요. 혼자 세팅했을 때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색감이라든가 조명 같은 경우는요. 혼자 세팅을 아무리 해도 찍고 나서 봐서 또 후보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저도 촬영 현장에 가보면 제 생각에 촬영 현장은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해요. 봐주는 사람 필요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 필요하고 조명 봐주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촬영이 쉬워지는데 저 혼자 하게 되면요.
하루에 1시간짜리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가거나 잘못됐는데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찍고 나는데 들어보니까 재촬영, 재촬영. 그러다 보면 중간에 끊고 다시 찍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처음에 여러분의 좋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수많은 팀들을 한번 만나서 팀을 구축해서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네트워크 속에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컨텐츠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본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비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출발하는 거죠. 저도 강의할 때 개그 던지면 썰렁하기로 정말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본을 써주고 누군가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때 제 연출을 통해서 제 멘트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대본을 써주는 분들의 힘인 거죠.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다면 초기에 빠른 속도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살피셔서 초반에 팀을 구축해서 시작하시는 게 좀 더 빠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래프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분석 툴인데요. 이런 툴들을 보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몇 시대에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들어온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살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막 처음부터 막 겁내시는 분들 많죠. 뭐 배워서 제가 보기에 나쁠 건 없는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런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인 미디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목적, 목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플루언서 역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로서 몇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목표들을 갖는지에 따라서 계획도 좀 생기시길 바라고요. 자신의 운영하는 주제와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채널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채널을 막 넓히지 마시고 처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버티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는 기본적으로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최소 1년 정도는 그냥 계속 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 기획하고 제가 아무리 전문가로 붙어도요. 모든 컨텐츠를 다 저희가 정답처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 컨텐츠의 특성이 실제로 시장에 맞닥뜨렸을 때 변곡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년이란 긴 시간대가 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작 단계에서 이제 투자라든가 편집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점에서 뭐 1인 미디어 혼자 하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시작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장비가 좀 좋아지면 처음부터 좋은 화질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한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직장 생활과 이제 1인 미디어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기획하고 찍고 올리신다면 여러분들 1인 미디어를 꾸준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또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취미로 여기지 마시고 직업처럼 가지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미디어들의 어떤 발전을 끌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과정의 성장 속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의 성장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여러분 청년들의 어떤 멋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1인 미디어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과정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의 준비 과정이 정말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 강의가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듣고 나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거든요. 네. 주로 이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인플루언서 컨텐츠 외에 혹시 다른 방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왜 컨텐츠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유튜버나 네이버 다 검색해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가 없으면 검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회사니까 컨텐츠가 비중이 있는 건데 향후에 이제 미디어 채널들을 본다면 사회성이라든가 뭐 관계성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컨텐츠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지금은 컨텐츠로 출발을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성이라든가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인글고리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컨텐츠지만 향후에는 미디어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부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성 같은 쪽 집중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미디어의 채널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미디어 시장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향후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인 미디어의 숫자로 본다면 전문가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죠. 지금 1인 미디어는 취미생활입니다. 사회의 극히 일부분이고 생활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사이버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1인 미디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1인 미디어를 위해서 오프라인이 존재하는 세계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온라인이 너무 강조되면 오프라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서 간다면 저는 1인 미디어의 성장은 너무 당연한 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1인 미디어를 대할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거 랑 하지 말아야 될 거 각각 하나씩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쓴다고 늘어나지 않는 게 1인 미디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꾸준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반에 지쳐서 1인 미디어를 포기하는 분들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이게 포기해도 괜찮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1인 미디어를 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아무리 오프라인 어떤 활동을 온라인에 올렸다 할지라도 1인 미디어 세계, 즉 이 사이버 세계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비즈니스를 전면에 내세우기에 조금 안 맞는 세상이에요.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관계성이 그래도 오프라인보다 좀 약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비즈니스에 특화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간접적인 노출, 마치 TV에 있는 PB 상품처럼 뭐 PPL처럼 이렇게 간접적인 노출이 좀 더 선호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욕심을 너무 빨리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괜찮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의로 청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1인 미디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관악 청년 네트워크 1인 미디어 기획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